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북쪽 북서 쪽에 올라가서 굉장히 기나긴 여정을 했습니다. 키로수로 보니까 거의 4600에서 4700km를 달려왔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원했던 도마뱀들은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해남님이랑 저기 어디로 갈 거죠? 오늘 도마뱀이 찾으러 불스브룩. 아 불스브룩 어제 들어봤는데 한 40분 떨어진 곳인데. 네. 거기 가면 100% 도마뱀이를 잡을 수 있다 해서. 다 같이 한번 가기 가 출동. 자 버스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카리딘이랑 뭐 카라타 뭐 그런 곳이랑은 완전 다른 나무 크기랑 잔디들도 심지어 식물들이 그냥 싹 다 달라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좀 좋긴 한데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온 25도, 26도인데 아마 해뜨고 하면 30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호주는 보면은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상온으로 막 22도 막 이렇게 20도만 돼도 사실은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도마뱀들이 일광욕 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로 봤을 때는 낮아 보이지만 최적의 온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돌아다닙니다. 오늘의 목표종은 블루텅 스킹크 또는 싱글백 스킹크 밥테이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잖아요. 자연에 있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하염없이 이곳저곳을 탐색을 하고 돌아다녀 볼 겁니다. 어디 있을지는 몰라요 애들이. 진짜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놀 수 있는 도마뱀들이고, 그냥 집 앞마당에서 그냥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왜 찾냐 할 정도로 잘 보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날씨도 선선하고 일광욕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네요 애들이. 어쨌든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앵무새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다 얘. 쟤도 코끝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맞네. 보시면은 앵무새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얘네. 아이고 색깔이 너무 이쁘다. 와 그리고 얘는 딱따구리인가? 뭐지? 엄청 커요 여러분. 우와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다. 딱따구리 종류 같은데요. 부리가 너무 날카롭고 실제 크기로는 주먹 한 10개 정도 합친 크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미인데 와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요. 가시도 굉장히 많고 약간 새똥처럼 생긴 그런 신기한 거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너무 덥고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제보받은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버스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해안가 근처에 싱글백이 좀 많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봤는데 되게 어이없더라고요. 두 마리가 꼬리를 보면서 쫄래쫄래 이런 인공 보도를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자연에 있는 야생 싱글백인데 이런 곳에서 그냥 발견이 된다고 하고, 아니 보면은 좀 주려고 저 밥 먹고 반 주려고 가져왔어요. 와 잠깐만, 저 싱글백 같은데? 죽었나? 와 살았나? 와 진짜다. 오 해남님 센. 죽었나? 아이고 죽었네. 아 죽었네. 어떻게 잡았냐. 와 아이고 머리 쪽은 촬영을 못하겠다. 아이고 진짜 얼굴 쪽을 치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냐. 진짜 싱글백이 실제로 보면 너무 이쁘고 한데, 아유 이게 요번 여정은 조금 아쉽게도 로드킬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싱글백을 찾다가 한 마리 로드킬을 안타깝게 보고 근처에 렙타일샵이 있어서 왔습니다. 호주의 렙타일샵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경할 곳은 렙타일 앤 그로스토어입니다. 우후. 와 이게 밥테일 있다. 아이고 아까 네 여기도 있어요. 프레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자연에서 본 친구인데 너무 귀여워요. 눈이 너무 이쁘죠 얘는. 여기도 있다 밥테일. 아 귀여워.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밥테일 리자드는 각각 500불 정도라 써 있네요. 그러면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인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밥테일이 엄청 흔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크다 얘. 파이톤이다. 우와, 이 블루텅이랑 밥테일 밥 먹고 있다. 호주 하면은 블루텅이랑 밥테일 이 싱글맥인데 와, 요번에는 잘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다음에 제가 또 원정을 떠나서 볼 거니까 괜찮아요. 지금 오른쪽 왼쪽에 두상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아마 오른쪽에가 수컷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컷이 두상이 크니까 뭐 먹는 거지? 야채? 얼려놓은 거? 아, 저것도 잘 먹는구나. 이쁘다. 여기 안에 뭔지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니거든요. 블루텅입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보면 볼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친구. 저기 밥테일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블루텅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블루텅이라고 합니다. 와, 얘 색깔 되게 특이하다. 와, 한국 가면은 블루텅 아니 싱글백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오,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기사 뜬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여기 호주에 와서 이 밥테일을 잡아서 밀수하려다가 적발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벌금을 물은 적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안 돼요. 와, 근데 전체적으로 용품이 정말 다양하고 엄청 큽니다. 어? 비어디 드래곤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서 보니 반갑네. 여러분, 바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밥테일이랑 블루텅 또는 대부분의 뱀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슨 파이썬. 와, 근데 진짜 용품 엄청 많다. 거의 그 다이소나 그 뭐죠, 생활용품점 판매하는 곳처럼 용품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물론 파충류에 안 쓰는 제품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박스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키워서 심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돼 있네요. 엑스테라 제품은 뭐 다 아시고, 뭐 인큐베이터라든지 처음 보는 이런 사육장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와, 이거 엑스테라, 이거 테라리움 이게 진짜 많이 쓰잖아요. 보시면서 해외에서 필요한 용품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뭐 다른 사장님들,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곤충화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배고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와서 보고 하는 건데, 수입할 거, 와, 이런 거 좋죠.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쓰고 있는 UVB 등인데 형광등처럼 굉장히 크고 깁니다. 큰 사육장에 많이 쓰는 거죠. 여기도 지금 판매하는 게 있네요. 어? 데스... 어? 그거 아니에요? 독사? 그때 저희 동물원에서 봤던 그 독사. 아, 맞네. 아던가? 애던가? 와, 여기 있어요. 와, 이게 호주에 독사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새끼.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성체급.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두텁고 이렇게 생겼어요. 와, 아, 독사도 합법인가봐요. 분양 가격이 대놓고 써있는 거 봐서는 가능한 거 같고, 호주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라이센스 제도라는 게 있어서 라이센스를 이제 따야지만 이제 파충류를 키울 수 있고, 채집할 때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구경을 하고 나왔는데 생물의 다양성은 없었지만 호주 특유의 생물들이 전시가 돼 있었고, 정말 다양한 용품들을 봤는데, 여기 할머니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구경만 했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주 탐사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고, 아,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알게 모르게 긁힌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타고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패시티라고 있는데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패시티인데, 우와, 역시나 해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 아우! 핑크 토카, 핑크 코카투? 여기 보면은 이름이 브루스래요. 헬로. 하이. 야, 그런 게 있고. 오! 시클리드다. 이거 해수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 기수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여기 종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군붕어. 군붕어가 있는데 한 마리 거의 10불? 한 마리 거의 9,000원꼴의 군붕어를 판매하고 있네요. 와, 얘네들은 한 마리 한국에 비하면 가격대는 비싼 편입니다. 그만큼 비싸게 소중하게 기르니까 그런 거겠죠? 보면은
오,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한번 두리번 해봅시다. 어, 이거 뭐야? 아, 아초피씨. 이 친구가 이제 물총고기라고 해서 물 뿌리는 고기잖아요. 오, 뭐야?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범블비 거비? 어, 잘은 모르겠는데, 7불이에요, 각각. 3마리 하면 좀 더 싸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수족관이다 보니까, 뭐, 다른 파충류 이런 건 없고요. 오, 구피다. 구피천에서 잡히는 구피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호주는 현재 마스크를 좀 안 끼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항상 끼고 다녔어요. 물론 산화 없을 땐 벗었고. 어, 구라미 종류 같은데, 어, 이쁩니다. 우리나라의 버들붕어가 이렇게 생겼죠. 주어프 구라미 써있네요. 다행히 맞췄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정갈 있네? 오! 정갈. 어, 얘네가 이름 뭐였죠? 이스라엘 골든가? 어, 정갈들이 있고, 대부분 다 학명으로 쓰여 있네요. 정갈이랑, 어, 레인포레스트.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도 있습니다. 요거는, 오, 뭐야? 오, 여기 있다. 오, 대박. 오, 이게 대벌레. 얘가 스피니어 리프 인섹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벌레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 이런 식으로, 어, 잎처럼 생긴 잎벌레 종류의 하나입니다. 와우. 용품들은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엑스테라랑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 용품들도 참 많고. 아, 슈퍼미러 먹이곤충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바퀴벌레를 팔아요. 크리켓이고 어우 크기도 소중대로 다 나뉘어져 있고 바퀴벌레를 팝니다. 먹이로 벌 바퀴벌레. 큰 바퀴벌레는 없네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품들이랑 파충류, 물고기, 어, 용품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분양을 하시는 건데 파충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새 종류. 새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우리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네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호주에 날아다니는 앵무새들인 것 같아요. 어, 뭐 자연에서 많이 본 건데. 그리고 와, 고양이다. 여기 호주에서는 고양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길거리에 고양이가 없었거든요. 고양이가 보니까 신기하네. 그 이쪽으로 가면 설치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봐서는 토끼 이런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귀엽다. 엄청 크다. 크기가 이만해요. 귀여워.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다양하지는 않네요. 쥐도 파는데 이렇게 생긴 쥐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고 있나 봐요. 지금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캥거루지라고 도로에서 야생 캥거루지를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밤만 되면 엄청 뛰어다녀요. 진짜 수백 마리가 이리저리서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우스 종류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 여기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햄스터는 아니고 어, 이렇게 생긴 마우스 종류예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생물보다 용품이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키울 때 다양한 용품으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반면에 용품이 적고 생물이 워낙 많으면 진짜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고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라게도 분양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아시죠? 옛날에 좀 논란이 돼가지고 이 쉘을 깨고 소라게를 일부러 꺼내서 비치수락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 호주에서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 이 개체를 수입해오는 그 나라에서 아마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진실인데 또 현재 이렇게 잘 살아있는 애들 보면은 그래도 이쁘장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렇게 꾸며서 전시를 해서 이 통째로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오! 뱃목거북이. 제가 이번에 카리지니에 가서 잡았던 그 뱃목거북이로 보이네요. 저는 뱃목거북이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있을 줄도 몰랐고 어, 신기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 빼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네요. 와, 너무 이쁘다. 베타입니다. 베타. 베타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슈퍼 델타 테일 파이터? 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꼬리가 굉장히 길고 파이터? 싸놨다는 건가? 어떤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베타도 직접 자연에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군요.